말해봐. 솔직히 조금 제 기술 공유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 그거 할 거야. 알겠어,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보다 살아있을 때 미나토가 아, 아니 근데 예토전사 미나토가 네. 각성 기술이 은근히 잘 들어가더라. 각성 기술. 각성 기술이 은근히 잘 들어가. 각성을 하고 인술이요. 맞아 맞아. 각성 간 다음에 인술이었나? 각성 기술 쓰면은 이렇게 수리검 따닥 세개딱 던지잖아. 네. 그게 은근히 사람들이 잘 걸리더라고. 그게 근데 리그에 나오시면 절대 못 쓰실 텐데. 진짜? 네. 일단은 뭐 해보지 뭐. 그게 왜냐면 미나토를 상대가 각성을 했으면 이제 가드만 누르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요. 진짜. 아, 그거야 뭐 그렇지 뭐.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각성하면 가드를 빨리 깨는데 얘네들은 가드를 빨리 못 깨요. 그러니까 미나토는. 그래서 되게 안 좋거든요. 솔직히 데미지는 좋아도. 근데 그거 한방 넣을 때 너무 매력적이던데 그런 기분 알잖아. 그렇죠, 알죠. 뭔가 야 그렇게 세지 않지만 솔직히 한번 매력 느껴서 파보고 싶은 느낌. 다들 그런 느낌으로 하나씩 잡지 않나 캐릭터? 그것도 얼마 못 가니까 솔직히 지겹죠. 털리니까? 네. 그냥 한번 각성 가보세요. 저 서포트 계속 쓰고. 와서부터 쓰고. 네. 차칼 대시하고 때리고 다 해보세요. 각성 오케이. 가보세요. 데미지 되게 약하죠, 지금 보시면. 그런 것 같아. 서포트 쓰고. 나선화도 되게 약해요. 근데 나선화는 세고 약하고 그런 게 있나? 그 나선화님이랑 이거 나선화님이랑 비교해 보시면 보세요. 잠깐만, 맞아 맞아 보세요. 맞아 맞아. 맞아볼게. 조금 더 이게 더 많이 들어가. 그런가? 네. 그죠? 아, 그러네. 사기네. 왜? 왜 이래? 그러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런 게다 있냐? 힘이 반으로 줄었나? 와, 이제 점프하면 이렇게 손가락 쓰기 힘들다. 서포트. 서포트. 각성카? 네. 보시면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 네, 해보세요. 공격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마음에 들어. 안 이거. 걸리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 평. 이거. 뭐야, 잡기가 이걸로 바뀌네? 네, 평타도 한번 계속 쳐보세요. 뭐, 왜 잡기가 왜 이걸로 바뀌냐? 공격 절대 못해요. 우와! 이래서 미나토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 평타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못 때려요. 이거 한대 맞아보면 안 돼.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해. 맞아요. 아, 이게 다야? 네. 우와, 대박인데? 그래서 예토 미나토는 각성이랑 와, 거의 예토 비슷한 것 미나토는 진짜 너무 다른 캐릭터구나. 같아요. 네. 와, 나 이렇게 후진 캐릭터인지 몰랐어. 차라리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딱! 근데 이런 거 잡기는 되게 연계가 빨라 좋아. 미나토, 예토전사 미나토는 훨씬 빠르잖아, 잡기가. 은근히, 그리고 이 모션이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많이 걸려. 그렇지 않아? 맞아요. 얘 잡기가 되게 느리죠. 맞아, 미나토 잡기는 되게 느린데, 뭔가, 예토전사 미나토는 때리다가도, 평타를 이렇게 때리다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딱! 그래서 예토미나토 파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잡기 돼. 그러면 각성형으로 가지 말고
OE형으로 가는 게 어때요? 근데 각성 기술이 너무 멋있어. 그게 PC 유저들한테는 이제 잘 먹히실 거예요, 근데. 아, PC 유저들한테는? 네. 왜냐면 PC 유저들은 수준이 많이 낮으니까. 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어? 어? 지켜야 돼. 야, 알았어. 예. 아, 환경이 안 좋은 거지, 그냥. 어. 나부터 아드니스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좀 엉크 떴다. 수준이 봐. 여보세요? 예? 안 들리세요? 어, 들려. 주루야. 네. 다른 캐릭터 할까? 네, 다른 캐릭터. 오케이.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아무래도 원거리 페인 어때? 페인. 좋죠. 페인이 잡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평타도 무난한 것 같고. 마이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내 사운드 조절이 힘든 것 같아. 아, 자꾸 그래요? 아, 지금 마이크를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그 거리만 유지해 줄래? 내가 키우면 되거든? 이 거리요? 어어. 조금 더 가고 이 정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상황에 딱 맞춰서 키워줄게. 한 말해볼래? 아,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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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딱 좋아. 네. 그리고 그 서포트 나루토가 좋은 게 뭐냐면 치고 바꿔 쳐도 맞아요. 가드를 못 해요. 어, 내가 쓰는 나루토가? 네, 한번 해보세요. 쓸까 지금? 네, 서포트 써보세요. 여기서 바꿔 쳐도 안 돼요. 안 눌러지고 일단. 일단 안 눌러지고 바꿔 쳐도 맞아요. 그렇구나. 저거는 저거 쓴 다음에 연타 치거나 그런 건 못하지. 거기 그 상태에서 필살기 오이 들어가도 맞죠. 아, 그렇게끔. 네, 나루토가 때리고 있는 도중에 오이를 쓰면 이제 맞아요. 아, 나루토가 때리고 있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아, 근데 그 타입이라서. 아, 내가 왜 이걸 왜 골랐어? 어, 미안해, 미안해, 나 죽여줘. 많이 죽었네. 그러게요, 많이 죽었어. 네, 원래 이게 소소하게 조금씩 딜 넣는 거야. 어, 많이 죽었네. 아니, 딜 페인 안 써요, 원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이게 좀 밀어내는 게 있어서. 와, 저 진짜 근거리에서만 써야지 맞는구나. 맞아라. 아, 안 맞네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 근데 저거는 근데 가드 했으면 안 맞을 만한 타이밍 같은데? 네, 안 맞아. 마이크 뭐 있어? 아니요, 왜요? 한번 다시 연결해줘.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됐어, 됐어. 나 마이크 하나 사줘야겠다. 나 평소 혹시 마이크 많이 써? 아니요. 마이크 지금 이게 쓴 10번째 정도. 마이크는 멀리 둘 필요 없는데 마이크가 지지직대도 그래. 가끔씩 멀리 둘 필요 없어. 페인? 그럼 페인. 어, 나 페인. 페인 한번 해볼게. 해도 괜찮겠어? 네, 페인 괜찮죠. 아, 페인에 나루토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나은가? 코난이 나은가? 아니, 코난 안 좋아. 아, 코난 안 좋아? 저거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어. 이터널 만화경사리나 사스케. 아, 중2병. 오케이. 각성형으로 갈까?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오이형이 좋으실 거예요. 아, 오이형 오케이.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세 보니까 이빨 난 것 같다. 戦闘開始!
페인 제가 많이 안 해봐서 가르쳐 줄 건 많이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게 제가 아는 걸로는 잠시만요 좀 해볼게요. 딴 캐릭터 할까나? 제가 이걸 많이 몰라요. 아니 차라리 너가 나한테 추천해주는 캐릭터를 해볼게 그러면. 네네네. 근데 나 일단 빨리 죽여줘. 네, 아 이게 시간만 남기. 나 뭐 할까 그러면? 이터너만의 사를 난 사스케. 아, 그 사스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빌맨이 가지고 싶은 캐릭터 아니 근데 사스케도 나쁘지 않아. 뭔가 나랑 닮았어. 그러면 사스케 하쿠 서포트 정도. 아 사스케 하쿠 알겠죠? 각성형? 오이형 갈까? 각성형. 아 각성형 오케이. 아 오이용. 아 그래? 각성형 했어. 아이템 오늘 어 마이크 한 번만 그냥 뽑았다 딱 껴줄래? 어. 네. 아예 뽑아버린 다음에 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제 됐죠? 어 너무 좋아. 센터 네. 카시 일단 무컨부터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이게 메탈을 치고 공중평타로 바로 이어가면 되거든요. 어떻게? 아 이렇게 때려주고 아 어 이렇게 아 딱이다야. 저것만 계속 치도 피 한 줄은 그냥 까요 일단. 근데 이게 상대가 가드가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드 크러쉬가 당하시고 차크라데시 해보세요. 어... 차크라데시? 다시? 네. 아 이거 맞추려는 거야? 네. 오케이. 간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첫 달을 때리고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다시 띄워서 네네. 아 대충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데빌맨님도 못한다는데? 어떤 걸요? 데빌맨님도 이거 연습 중이라는데? 이거요? 어 되게 쉬운데? 근데 왜 데빌맨님 못해? 데빌맨님 이런 건 2턴을 죽게잖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타만 네타는 일단 여기까지만 쳐보세요. 어 네타 하나 아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까지만. 어 하나 둘 셋 넷 이게 맞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건 다섯 개잖아. 여기까지. 아 내가 버튼이 아니라 얘가 때리는 거 뭐라는 얘기야? 네. 아 하나 아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아 이거 우리 버튼을 세 번 때려야 되네. 하나 둘 셋 하나 세 번이구나.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럼 어떻게 점프해서 이게 대시 공격이야? 아 바로 그냥 A B 바로 A B A B 네 A B 그냥 아~ 바로. 아 이거는 그냥 공중에서 바로 되네. 대시 공격 안 해도. 네 그걸 이제 그걸로 활용해서. AB는 어떻게? A는 검지로 잡아 너? 네 그렇게 아, 하고 그냥 이렇게. 아, A를 엄지로 잡지 엄지. 네 두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A를 두 번째 거로 잡는다고? 네. 그럼 B는 어떻게? B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 있죠. 아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러면 쉽게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따다. 아... 해보세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다가 중지를 다시 IT로 갖다 대는 거야 너는? 네 이렇게 했다가 하는 거죠. 와 바로 그렇구나. 손가락을 빠르게.
어, 나 빠르네, 확실히 빠르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하고, 아하. 이거 와보세요. 이렇게 아하. 하고, 바로 때리세요. 이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딱 하고,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네. 아, 오케이, 나 할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나 진짜 할 것 같아. 하나, 둘. 아, 잠깐만. 딱딱딱. 야, 그렇지. 완벽했어요. 아! 늦었다. 그걸 하단 공격으로 가셔야. 아, 이거 하단 공격으로 가. 아! 네. 하단 공격으로.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타를 치시면 안 돼요.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감 잡네. 어, 재밌네, 게임. 감 이게, 오네. 일단 컴보부터 알려주고, 기본적인 기술을 싹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느덧 400명이 됐어. 벌써요? 어. 어느덧 450명 넘었어 지금. 아 진짜 새벽 1시에 켰는데 무슨 사람들이 다 자는 줄 알았는데 다 살아나네. 아 나 하쿠아라고 그랬지? 네 하쿠요. 일단 하쿠가 좋은 게 폭딜을 줄 수도 있고 오일을 또 쓸 수가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하쿠 들어갔을 때 그 이미 그 유리 박혔을 때? 네 근데 그걸 잘 맞추셔야 좋은 거지. 안 맞추면 안 좋아요. 하지 못하면 나대지 말라. 그렇죠. 오케이. 네. 다시 한번 그거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센터 가시. 네. 아 뭐야 왜 안 들어가? 커맨드를 미리 입력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아 잠깐만 근데 밑에 그러니까, 못 때렸어. 밑에 못 때렸어. 거기 막타를 때리시면 안 돼요. 막타 어. 때리시면 모션 들어가거든요. 근데 몇 타를 더 때려야 되는 거지? 떨어진 다음에?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알려줘. 가드 하시고 계세요. 오케이. 이거 모르시죠? 뭔데 다시 한번 보여줄래? 보시면 저거 뭐야 오이야? 합동이잖아. 네, 한 타를 치고 어. 이런 이거랑 같은 원리인데 아하. 보시면 아유 자 아유 이거 같은 원리거든요. 저번에 제가 알려준 기술인데 B를 한번 누르고 옆으로 무빙을 하고 아하. 아이템을 먹는 그거예요. 근데 아이템을 먹는 대신 필살기를 바로 누르는 거예요. 아 그걸 일단 아셔야 돼요. 해보세요. 근데 내가 까먹었어. B 누르고 무빙 해보세요. B 누르고 무빙. 안 되냐 왜? 가드 버튼. 아 잠깐만. B를 누르 B 누르고 A 가드. 아 점프를 뛰고 오케이. B를 누르고. 아 근데 아 이걸 안 알려줘. 그냥 B 누르고 옆으로 A 누르고 필살기 써보세요. B를 누르고 그러니까 가드를 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지. B를 누르고 가드를 꼭 굳이 안 하셔도 되네요. 아 이렇게? 네 그렇게 되고 필살기 써보세요 이렇게.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해보세요. 아이고 아 나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원래 그게 좀 어려워. 아 아니 점프가 안 돼. 그냥 스틱을 왼쪽으로 주시고 어. A 누르고 바로 그냥 필살기 누르시면 되거든요. 가만 있어봐. 네. 그 원리랑 같은 건데 YYB를 한 번에 눌러야 돼요. 오케이 나 이해했어. 네. 아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 오케이. 아... 너무 급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느린데 일단은 점프하는 도중에 끊는 거 아니야? 오일을? 그치? 네 A를 누르는 순간 바로 필살기를 바로 가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스틱을 와, 왼쪽으로 환장이네. 항상 쥐고 계세요.
스틱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스틱은 계속. 네, 그것도 좋았어요. 네네, 좋았어요. 아, 이해했다. 네. 근데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네. 네. 빨리 말하면 되네, 이거는. 이게 더 쉽네. 할 말을 잃었어? 아니. 처음엔 다 그렇죠. 리매치 할까 이거? 네, 리매치 해주세요. 센토 카이시. 다시 할게. 네. 잘하시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좋죠. 네, 그것도 좋아요. 마지막 세 번만. 아, 마지막 세 번 해보세요. 네, 좋았어요. 마지막 한 번. 네, 그 정도면 좋아요. 이제 됐어. 아, 오케이. 미안해. 나 지금 심취했어, 나 지금. 예, 집중력이 좋으신데? 나 지금 심취해가지고 지금. 네. 네. 자, 다시 아까 했던 거 있죠? 아, 이거 때리고. 네. 오케이. 탁탁탁. 막히잖아요. 아, 좀 타이밍을 빨리. 잘 드셔야 돼요. 오케이. 땅에 떨어진 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눌러야 돼요. 오케이. 네. 아, 이거 여기까지 가냐? 아, 미안해. 네. 괜찮아. 잠깐만요. 아, 비비비 때리고 점프비. 점프가 안 돼. 비비비. 아, 좀 기다려야 되네.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커맨드를 미리 입력해야 돼요. 기다리다가. 아, 이러면 너무 늦는데. AB를 한 번에 눌러야 돼요, 거의. 다시. 이렇게? 네. 아. 아니. 아유, 죽겠다. 아, 죽는구나. 아. 이렇게까지 이제 한번 가보세요. 일단 죽이고. 오케이. 나 한 번만 더 보여줄래?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오아리다. 한타 때리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바로 쓰는 거? 네. 다시 한번 커맨드 알려줄 수 있죠? B 누르고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B 누르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됐죠? 그 상태에서 바로 십자가 버튼 위 거 있죠? 그걸 눌러보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네. 다시. 아이고. 네, 일단 죽이세요. 오케이. 네. 아니야, 마무리하자. 주려 그냥 오늘은 내가 네. 볼 때는 새로운 거 이것까지 배우고 반복을 하는 게 어떨까? 이 반복이요? 전에 했던 거를 한번. 네. 다시 반복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복습을 안 한 거는 정말 잘못인데 문제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네. 그 다음 날에도 내 유튜브를 다시 봐야 될 정도야. 아, 그러면 다시 이타치 고르세요.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아, 안 돼.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아, 해야 돼요. 아니야. 그렇잖아. 심각해요, 지금. 아니야.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믿어줘. 이타치 고르세요. 빨리. 골랐어. 나 지금. 네네. 자, 그러면 다시 점프 캔슬부터 다시 가볼게요. 오케이. 네. 센터 카이시. 삐삐 점프 가드. 아, 이건 뭐 쉽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보세요 다시. 오, 잘 되시네.
그치, 나 이제 완전히 내가 패드를 익혔거든. 내가 진짜 오, 패드 잘하시네, 이거 익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 잘하시네요. 확실히 잘하시네. 그치, 내가 확실하게 너처럼 잡고 있어 지금. 아유, 괜히 뿌듯해지네. 그러면 이제 역대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점프 하시고 하셔야죠. 따세요. 아, 잠깐만. 네.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네. 이럴 때는 Y를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A를 엄지로 잡아?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A로 잡고 가운데 손가락을 Y로. 아, 진짜? 네, 그러면 누르긴 하네요. 그럼 엄지는 뭐해? 그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 손가락으로 Y를 누르고 A를 누르면 쉽게 바로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나 지금. 이게 엄청 빨라요, 이렇게 잡아. 와봐. 나 진짜 내가 보여줄게. 네. 가드 하셔야지. 가드 하셔야지. 아, 잠깐만.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막, 네, 좀 더 빠르게 가드를 오케이. 확실히 하세요. 아니, 왜 안 나가? 공중에서 내가 대시해야 돼? 공중에서 하셔야지. 근데 자꾸 공중이 내려갈 때 맞으니까 내가. 아, 그럼 제가 타이밍 맞춰볼게요. 해볼게. 점프. 2단 점프 해보세요. 2단 점프. 다시. 오케이. 가드 아니. 하는 순간 바로 YL을. 그러니까 가드가 상대가 박잖아요. 그러면 빨간 색깔이 되니까. 동시에 Y를 누르고 있다가 A를 누르시면 바로 되거든요. 이 역대시 점. 네. 아, 원리는 이거지 일단. 네. 이런 식으로. 네. 원리는 그거고. 너무 느려요 지금. 그러니까. 아, 뭔지 알았어. 보통. 점프를 하는 순간 Y를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아, 오케이. 내가 가득 깨지네. 와일 너무 빠르게 누르면 안 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금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하. 다시 뜰게. 아, 놓쳤다. 근데 나는 YA를 다시 해볼게. 네. 내 역대시가 진짜 많이 중요해서. 역대시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난 역대시 진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목표가 PC리그 우승이세요? 아니면 정식 지금 리그를 출전하시는 게 목표세요? 나는 일단 PC리그 접수. 접수. PC리그 깔끔하게. 그러면 일단 이거는 마스터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마쿠티 형이 열어주는 PC리그 2대 5카기 하고 접는 거. 다시 계속. 아, 나 이게 느려. 나 미치겠네. 아, 이게 옆에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보여줄 순 없으니까. 나랑 같이? 네, 이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잠깐 멀리서 와볼래. 멀리서. 나 좀 멀리서요? 나 너랑 좀 떨어지고 싶어 지금. 오케이. 네. 그러면 안 닿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 닿? 네, 좀 가까워야 돼요. 아, 오케이. 다시. 이 정도. 좋았어. 이 정도지. 근데 그것도 느리신 거예요. 아, 오케이. 리그에서는 그거 안 먹혀요. PC에서는 이제 먹히죠. 근데 이게 자꾸 좀 무시하는데. PC는 딜레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네. PC는 먹힌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네. 내가 한 경기 정도 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자. 네. 아, 제가 조금 좀 직설적이라서 말하는 게. 아, 괜찮아. 나는 뭐 그냥 가는데 뭐.
가자. 아, 저절로가 저절로가 미안해. 가드 가드 가드. 아니. 아 미치겠다 진짜. 그러면 이걸로 해볼게요. 수리검을 할 테니까 수리검 날릴 테니까 그거를 역대시다 보세요. 오케이. 어떻게 하냐면 수리검 날려보세요. 다시 이렇게 아시겠죠? 아하 해볼게요. 아하. 멀리 그러면 멀리 떨어지시고 다시 그리고 바로 좀 더 빨리 아 잠깐 이 정도 속도 좋았어요. 지상에서 어 그거 좋았어요. 근데 이게 역대시가 되나? 아니 수리검 예제로 든 거지? 네 예제로 둔 거예요. 아 이건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 네 절대 안 돼요. 어 그치 나도 지금 그 생각했거든. 이거 왜 하지? 수리검 역대시 왜 하지 이 생각했어. 이해했어? 자, 다시 어? 내가 캡초보드를 써서 이런가? 그거 원래 스톰 3에서는 점프 이동하면서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점프 이동하는 게 안 돼요. 아하. 점프 가드하면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만 점프하세요. 아 제자리에서만 점프하라고? 네. 근데 Y에서 대시할 때는 가드 버튼 누르고 있으면 안 되지.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 나는 되도록이면 가드를 누르고 있거든. 네 그 누르고 있어요 원래 보통. 어 그래서 누르고 있으라 하길래 편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오마이카라 쇼리오 에르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하셔야 역대시 한 10판 박을까? 네 10판 박으셔야 돼. 10판 박아도 안 돼요 거의.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그럼 해보세요. 움직이지 마시라니까. 아 오케이 근데 대시 따야요. 그래서 뒤로 차크라 대시 하세요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네 자 다시 갈게요. 아 예 다시. 네 뒤로 차크라 대시. 아 그냥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세요. 오케이. 아 이미 내가 떨어져. 오는 순간 보고 점프하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다리지만 말고 그냥. 오케이. 점프 하셔야 돼요. 거의 이쯤 오겠다 하면 점프를 하셔야 돼요. 아 오케이. 아 늦네. 뒤로. 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네. 이상한 야, 소리가. 아 내가? 저 이어폰 끼고 있어서 그런가?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그래요. 아 미안해. 어? 응 이래요. 아, 미안해. 다시. 이제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보셔야지 오늘 날라오는 거. 그게 자꾸 점프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움직이다가 점프하다가. 아 완전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거 맞네. 아이고 또
어, 이, 아, 대충 알 것 같다. 네. 네네네, 잘, 잘하신다 이제. 아, 맞았네. 그 효과음 좀. 아. 아니, 내가. 아니,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일부러 뭐 신음을 내려는 게 아니고, 주루야. 네네. 내가 새벽 1시에 내가. 오, 잘하신다 이제. 뭐이거 근데 좀 할만하긴 하네. 이제 좀 알겠어. 수리검으로 하니까. 네. 아니, 내가 뭔가 캐릭터는 나한테 직접 오잖아. 네. 뭔가 당황해 버리는 것 같아. 아, 다시 고르기 눌러버렸다. 근데 나 이 캐릭터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그거요? 좋죠, 그거. 아, 유덕님 한 개 감사합니다. 전투 開始. 다시 해볼게요. 어, 이제 잘하시는데 엄청. 어, 이제 움직이시면서도 하시네.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 네, 무조건 점프를 할 때 가드가 습관이 좀 되니까 좀 낫네. 나 이제 진짜 맨날 가드해. 어, 이제 잘하세요 이제. 오, 진짜 잘하세요. 그럼 이제 수리검 대신 몸으로 해볼게요. 천천히 갈 테니까. 아, 저 아직 마음에 드지가 않네요. 이렇게. 네. 천천히 갈게요.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네. 아, 내가 2단 점프를 할게. 내가 2단 점프를. 아, 제가 2단 점프를 할 테니까. 어. 박으면 하세요. 제가 먼저 할 점프를 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박으로 올 때 내가 점프를 해 그러면? 네, 점프를 하고 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할게요. 아, 네, 좀 빨리. 엄청 느리게 할게요. 오케이. 조금 빠르게 해도 괜찮아.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너무 느려서 내가 박자를 못 맞추겠어. 너무 느려, 느려 너. 아니, 아, 너무 알았어, 느려. 알았어. 지금 공중에서 무슨. 알았어, 알았어. 지금 빠르게 할게요. 아, 왜 가드 했는데 이게 뚫려? 왜 가드를 꽝 계속 누르고 계세요? 아, 이렇게지, 이렇게지. 네. 뒤로 갈 여유 좀 줘, 나 좀. 아, 네네. 오, 잘했어요. 어. 네, 잘했어요. 아, 조금씩 사람이랑 봤는데도 좀 알 것 같다. 네. 지상에서도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게? 네.
상대 오는 걸 보다가 그 타이밍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잘했어요. 쇼세스니 데테크. 난 이해는 할 것 같아. 좀 지겨우시죠? 아니 아니 전혀. 아 안 지겨우세요? 어 나 나루토가 너무 새로워. 아 그래요? 배운 적이 없어. 거의 신작급이야. 이거 근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시. 아 이제 좀 나으시네. 뭔가 리듬감 있는 거 좀 알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내가 공중에서 없어. 뭐가요? 공중이 아닌데 상관없어? 역대신? 네 뭐 여기서도 하셔도 되고. 아 그래? 네. 제가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계속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서로 오다가 이제 뭐 했었냐? 감 맞추다가 잡기 쓰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일단 이거부터 하죠. 오케이. 오 잘하시네. 아 이거는 잘못 나갔다. 어 이제 진짜 잘하셔요 이제. 어 좀 집중했어 난.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오 진짜 이제 엄청 잘하세요. 진짜 되게 잘하세요 지금. 고마워. 나루토로 밤새고 싶어지잖아 그런 말 하니까. 오 진짜 잘하시는데 이거? 이거 진짜 잘해. 이걸로 박을게요. 그러면 이걸로 박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되게 느리거든요. 어떻게 내가 지상에서 해? 아니요 똑같아요. 제가 차크라드 시가 좀 느려지는 건데. 아, 오케이. 볼 수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더 편하죠? 아니 뭐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실전은 아니잖아 이건. 네. 그렇지. 그러니까 편하게 할 거 없어. 왜냐면 긴장하면 다 못 써. 아 미안해 잠깐 패드 났어. 네. 라마 센님 노 強さ. 근데 어렵지가 않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좀 이제 감이 왔는데. 손을 바꾼 게 진짜 큰 거 같다. 그죠, 되게 편하죠. 어. 야, 이거를 다 이마지모다 전수시켜야 돼. 아니 근데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다 제 방법 거의 다 안 써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가 우승해 버려 가서 나 딱 보여주란 말이야. 누구야? 아니 나를 키워. 내가 우승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그만큼 입증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다 좋은데 집중력 떨어진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집중할게. 네. 어우 잘하셨어. 아유.